안녕하세요, 정빈아. 3과 단어부터 먼저 할게요. Earth Day는 지구의 날이야. 4월 22일이래. 그지? 보세요. 어마운트 같은 뜻이 뭐야? 양, 액수. 바로가 뜻이 뭐죠? 빌리다. Clean. 깨끗한. Garbage. 쓰레기라는 뜻인데, 쓰레기라는 단어는요, 몇 개가 있는데 적어놔봐. 잘했어요. Trash라는 뜻이 있어요. Trash. 잘하네. 그 다음에 Waste도요, 쓰레기라는 뜻이야. 적어놔. Trash, garbage, waste 다 쓰레기란 뜻입니다. 쓰레기. 그 다음에 important가 뜻이 뭐지? 중요한, excellent. Instead, 뭐뭐 대신에. Reduce는 뭐야? 쓰레기를 늘려야 돼? 줄여야 돼? 줄이다. 다시 reduce 시작. Reduce. Turn off는 불을 끄다야. 그럼 반대로 turn off의 반대말은 뭘까? 불을 켜다. Excellent. 어이구, 우리 정빈이 잘하네. Turn on. 어이구. Turn on the light. Turn on the light. 뭐야? 불을 켜라. Excuse me. Turn on the light, please. 그지? Turn on. 무엇을? 키다. 그죠? 그래서 turn off the light. Turn on the light. Light 아니야. Light야, light. 다 채점 돼 있죠? 봐봐. 보세요. Keeping the earth clean. 얘들아, 알파벳 E는 모음이야, 자음이야? 모음. 모음 앞에, 이렇게 단어,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더가 있으면 어떻게 발음 되지? D. Keeping the earth clean. 따라 읽어봐봐. 시작. Keeping the earth clean is important. 지구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라는 뜻이야. 아, 근데요, 얘가 지금 is가 동사야, 그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주어야? 얘까지가 오케이. Keeping the earth clean 잘했어요. 그런데 잘 들어. 원래 keep이요, 지키다라는 동사란 말이야. 근데 동사가 지금 뭐야? 동사의 모습을 했는데 동사가 지금 주어 역할하잖아. 명사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동사가 명사 역할을 한다고 해서 동사 플러스 명사 합쳐봐. 동? 동명사? Excellent. 이렇게 동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거 동? 명사. 명사라고 합니다. 잘했어요. 이거 적어놔봐. 동명사. 잘하네. 그런데 그냥 잘했어. 책 위에다가 하얀색 부분에다가 적어. 동사 플러스 ing. 얘를 동명사라고 그러는데 너무 그냥 이름만 알아도 동명사는 뭐야? 동사가 명사 역할하는 거야. 생긴 건 동사인데 하는 역할은 명사라는 거야. 아하, 그래서 동사가 명사 역할하는 것을 우리는 동명사라고 그런다. 요 정도만 알고 있어. 그냥 막 부르는 거지. 그래서 keeping the earth clean. 지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is important, 중요합니다라는 뜻이야. 얘는 여기서 주격보. 그럼 문장의 구조가 주어 동사 주격보 몇 형식? 잘했어. 이 형식 이해됐지? 당연히 지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 중요하지. 왜 지구가 병들면 그 지구 안에서 사는 우리도 병들어 죽을 수 있으니까. 그지? 잠깐만. 우리 진도 나갈게. There are many ways. 많은 방법들이 있대요. 뭐 하는데? To keep the earth clean. 여기서 진짜 주어는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짜 주어. 무엇무엇이 있습니다. 동사.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지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인데 봐봐. 지훈아, 기억나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뭐라고 그러죠? 투? 잘했어. 투부 정사야. 근데 봐봐 얘들아. 지금 이 투부 정사가 앞에 있는 뭘 꾸며줘? 방법을 꾸며주지. 방법은 명사일까 형용사일까? 방법. 명사겠죠. 아하.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요. 영어에서요. 명사를 꾸미는 건 누구의 역할? 형용. 그럼 이거 투부정사는 무슨 용법? 엑설런트. 형용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란 말이, 아,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뜻이야. 다시, 지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라는 뜻이야. 준이 이해되지? 지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형, 나도 쉬워요. 됐어? 그러면 밑에 거 질문 내릴게요. Recycle your garbage. Recycle의 뜻이 뭐야? 재재재재재재재재. 아닌데? 엑셀런트. 잘하세요. 재활용하다. 근데 소윤아, 재활용하다라는 의미가 뭐야? 다시 쓰라고. 그지? 준이 이해돼? Recycle your garbage. 당신의 쓰레기를 재활용하세요. 근데 얘들아, 책에다가 적어놔. Reuse라는 단어도 있어. 원래 use가 뜻이 뭐야? 사용하다지. 그럼 reuse는 뜻이 뭘까? 재사용하다. 책에다 적어놔. 그래서 재사용하다 아니면 recycle, 재활용하다. 비슷한 뜻이야. 쓰레기를 다시 한번 재활용하세요. 우리가 같은 거 있잖아. 아니 종이 상자 그거 버리면 그 종이 상자는 재활용할 수 있어 없어? 있지. 플라스틱도 재활용할 수 있어. 근데 음식물 찌꺼기 같은 거는 사실은 재활용 못 하잖아. 그거 기름으로 이렇게 맞아. 하면 다시 이제 아니면 뭐 동물들 먹이로 준다거나. 그지? Put cans, bottles and paper. 봐봐. Put은 넣어라. 어디 어디에 넣다잖아. 깡통 들다. 병 들다. 종이 셀수 있어 없어? 종이는 셀수 없는 명사. 종이를 어디에다 넣으래? In recycle bins. 분리수거함.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어라. 라는 뜻이야. 근데 왜 종이를 살수 없다고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한장두장 사는데, 영어에서는 이제 셀수 없는 명사 중에 종이가 있어요. 왜냐면은, 종이는 뭘로 만들어? 이게 압축해서 만들잖아요. 그지? 그래서, 종이는 이제 한장두 장. 어떤, 셀 수는 있지만, 특수단위가 필요해. 그래서, 이제 종이를 셀수 없는 명사에 넣는 거야. 봐봐. 이거 어떤 내용인지, 이건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지? 그죠? 근데 이거를 위해 봐봐. 앞에 주어가 있어, 없어? 없죠? 책에다가 이거 하나만 적어봐. 이거는요, 명령문이라고 그래. 봐봐. 동사만, 요렇게 동사가 먼저 와 있는 우리가 문장을 영어에서 명령문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명령은요, 준아, 나한테 하는 거야? 상대방한테 하는 거야? 잘했어, 정빈이. 그럼 봐봐. 명령문은요, 명령문을 쓸때 법칙이 첫 번째, 주어인 상대방인 유가 생략이 된 거야. 주어가 생략. 그리고 명령문을 쓰는 법칙 첫 번째, 주어. 상대방인 주어 유가 생략. 두 번째, 동사의 원래 모습을 뭐라고 그러죠?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을 쓸 것. 이거 두 개만 기억하면 돼. 아, 명령문을 쓰는 법칙. 첫 번째, 주어 유를 생략. 두 번째, 동사의 원래 모습을 쓸 것. 지훈아, 조용해! 영어로 뭐야? Be? 과연 내가 지훈이야? Be quiet. 그죠? 그 다음에 움직여라가 뭐야? Move. 그지? 그래서 명령문을 사용할 때는 동사의 원래 모습을 쓰고, 명령은 나한테 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 그지? 보통 준영이한테 명령해? 김준영 일어나, 김준영 밥 먹어. 이렇진 않잖아. 그죠? 내가 부인에게 명령한 거 아니야? 뇌가 부위? 무슨 말이야? 내가 우리 동작. 신장 몸의 부위를 아, 그래. 그것도 명령이라 될수 있어. 명령이라 할수 있어. 근데 명령은 보통 이제 상대방한테 너 이거 해라는 게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명령문을 쓰는 법칙은 첫 번째, 유. 원래 유를 써야 되는데 유를 생략해. 그 다음에 동사의 원래 모습을 쓰는 거야. 이해됐지? 여기는 너나 하고
그다음에 뭐다 썼어? 필기 다 했어요? 명령문은 마지막에 다가 아니에요. 뭐뭐 해라, 뭐뭐 해라 이렇게 끝나는 게 한글로 해석했을 때 그렇게 끝나는 게 이제 명령문, 그죠? 종이 다 썼어? 이거 해야지. 오케이. 그러면은 명령문이 좀. 그다음에 또 instead of buying new things, 새로운 것들을 사는 대신에 try to borrow or reuse. 근데 보세요. instead of는요, 뭐뭐 하는 대신에라는 뜻이에요. 밑줄 자. 뭐뭐 하는 대신에라는 뜻인데 얘는 그냥 전치사라고 해요. 전치사. 얘는 동사가 아니라 전치사인데 우리 책에다가 적어볼게요. 전치사는요, 얘들아. 단어 하나로 자기만 쓸 수가 없어.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나 아까 우리가 동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명사 역할을 하는 동명사. 이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와야 돼. 아하. 전치사는 혼자 절대 쓰일 수가 없구나.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바이가 뜻이 뭐야? 사다지. 근데 전치사 뒤에는 동사가 올 경우 동사 플러스 ing, 동명사의 형태로 와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사는 것 대신에, 그지? try가 뜻이 뭐야? 무엇무엇을 노력하다야. to borrow, 빌리는 것을 노력해라. or, 혹은 try to reuse, 다시 사용하도록 노력해라. 라는 뜻이야. 이거 책에다가 적어놔. 이해됐죠? 선생님도 옛날에는 막 20대, 30대는 막 쇼핑 되게 많이 했어. 특히 20대 때좀 쇼핑 막 하는 거 좋아하고 막 이렇게 뭐 물건 사는 거 좋아하는데 지금 막 물건 그렇게 안 사요.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물건 하나 사면은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 근데 배달 음식 시켜보면 떡볶이 시켜보면 막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 오는 거 알지? 그런 거 엄마가 막다 씻어서 버리시잖아. 그지? 그 떡볶이 선생님이 한번 배달 음식을 시켜봤는데 그 신진 떡볶이 알지? 그걸 한번 시켜봤거든요. 또 알잖아. 신전? 미안해요, 신전. 네, 미안해요. 신전 떡볶이. 신진. 미안해요, 준영아, 떡볶이 박사님. 근데, 와, 그 떡볶이랑 그 튀김 세트만 시켰는데도요, 플라스틱 그통 있지? 그게 9개가 나온 거야. 그래서 그 뒤로 막 배달 음식 시켜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네? 저는 뒷말이 16개 시키는 거. 대단하다. 너긴 말이 좋아해? 뒷말이를 6개씩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3개씩 6개씩 되는 거예요. 잘못, 그래도 다 먹었지? 네. 맛있겠다. 제가 다 먹었어요. 잘했어. 이거 어제 한바퀴를 샀는데 잠깐만, 이제 수업할게요. 정비들. 미안. 이거 적었죠?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립니다. 그 다음에 also, 또한, try to reduce. 줄이도록 노력을 하래. 무엇을 줄이도록 노력해? The amount of energy and water. 봐봐. reduce라는 동사로만 봤을 때 얘가 동사잖아요. 그지? 얘가 동사야. 줄이도록 노력을 해라라는 뜻인데 무엇을? 에너지의 양과 물을 쓰는 양을 물의 양과 에너지의 양을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에너지와 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다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근데 봐봐. 책에다 하나만 더 적어줄게요. try라는 단어거든요. 시도하다라는 뜻도 있고 노력하다라는 뜻도 있어. 근데 약간 해석을 다르게 해야 돼. try 뒤에 이렇게 봐봐. to 플러스 동사 원형.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뭐라죠? to 부정사. 잘했어. try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오잖아. 그럼 그때는요. 무엇무엇을 위해 노력하다라는 뜻이야. 아하. try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면은 노력하다라고 해석이 되고 try 뒤에 우리 오늘 배운 거 try 뒤에 동명사. try 뒤에 동명사가 나오면요. 한번 시도해 보다야. 한번 해 보다야. 예? 한번 해 보다라는 뜻이야. 니네 봐봐. 한번 해 보는 거랑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하는 거랑 같아 달라. 달라. 올림픽에 선수들이 출전을 했어. 그럼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준아, 어떤 현상이? 어떻게 해야 돼? 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그래서 노력하다라고 해석이 될땐 try 뒤에
투부정사. 그냥 한번 해보자는 try의 동명사. 그거 적어놔요. 중요해요. 우리 윤희, 소윤이 적었어요? 그래서 봐봐. 뭘 줄이려고 노력하래? 에너지와 물의 양을, 우리가 쓰는 에너지와 물의 양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래. 그게 됐지? 정부 이거 적었어? 네. 봅시다. 다 적었어요? 지훈이 괜찮아? 엄마한테 연락 왔어? 보세요. Then use. 당신이 사용하는 이란 뜻이야. 그죠? 그 다음에 there are many other things. 많은 다른 것들이 있대요. You can do. 당신이 할수 있는. 근데 봐봐. 여기서요. 여기, 요거 체크해놔봐. 여기에요. 그냥 이렇게 적어놔. 관계 대명사 대시 생략. 요거는 지금 설명 안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은 몰라도 돼요. 관계 대명사 대시 생략. 요거만 적어놔. There are many things.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할수 있는, 당신이 할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어와 동사가 위치가 바뀐 문장을 우리는 문법으로 뭐라고 하죠? 도우치고 문 잘했어요. 이거 도우치라고 그러지? 잘하네. There are many things, there are many other things you can do. 준이 이해돼? 이제 다 적었지? 그다음에 ride your bike or walk. 뭐야? 자동차를 타는 대신에 ride your bike,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걸어 다니래. Instead of가 선생님 아까 뜻이 뭐라고 했죠? 뭐뭐 대신에. 이해됐지? 이거 이해되지? 충분히? 아, 자전거를 타, 근데 이건 어른들이 반성해야 돼. 여러분 나이 때는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는데 어른들은 자동차 많이 타고 다니잖아. 그죠? 그지? 근데 자동차에서는 뭐가 나와? 가스, 매연가스 나오지. 그 매연가스가 우리의 대기오염. 공기를 오염시키는 주된 원인이야. 네? 그러니까 대중교통.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돼. 오케이, 잘했어. 봐봐. Turn off the lights. 불을 끄래요. 언제? When you leave a room. 당신이 방을 나설 때 불을 끄세요라는 뜻이야. 이거 전기 하루 종일 켜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지? 맞아. 근데 왜냐면 여러분이 우리는 수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불을 꺼놓으면 여기 TV 화면이 어두워서 여러분들 시력이 안 좋아. 그래서 일부러 불 켜놓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가 미래가 발전이 안 돼요. 맞아요. 알았어요. 똑똑이. 선생님, 집에서는 불 꺼요. Turn off the water. 그죠? 그 다음에, 뭐야? 물을 잠그래. While you brush your teeth. While은요,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뜻이야. 당신이 양치질을 하는 동안에, 뭐뭐 하는 동안에 적어주세요. 얘는요, 시간 접속사야. 뭐뭐 하는 동안에. 당신이 양치질을 하는 동안에 물을 꺼주세요 라는 뜻이야. 물 계속 수돗물 계속 틀어놓고 양치질이나 세수하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받아놓고 해야 돼. 그지? 그냥 나오는 거래 그냥 하면 돼. 아니야. 물 꺼놓고 하는 거야. 이제 양치질할 때는 컵에 넣고 세수할 때는 이렇게 이제 그 세면대에 물 받아놓고 이렇게 세수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여기 누워. 그다음에 다 했어요? 이해됐지? 오케이. 그다음에 next next hu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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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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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번 이 글의 주제가 뭐야? 정빈아 이 글의 주제. 야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정답 몇 번? 2번. 오케이. Keeping the earth clean. 지구를 깨끗하게 지키는 방법. 그다음에 what should you do with your garbage? should을 적어놔. should는요. 무엇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야. 무엇무엇을 해야 한다. 당신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쓰레기를 가지고라는 뜻이야. 우리가 쓰레기를 가지고 뭘 해야 되겠어? 쓰레기를 태워야 되겠어? recycle. 재활용해야 되겠어. 재활용. B번이죠. 그 다음에 이 단어 체크해 주세요. bury는요. 무엇무엇을 묻다야. 땅속에 묻다 할때 묻다. bury.
애들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next. What should you do?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When you brush your teeth, 양치질을 할때 뭐라고 했어? Turn off the water. 물을 꺼야 된대. 물을 컵에 받아놓고 양치질을 해야 돼. 그 다음에 4번. What can you infer from the passage? 우리가 이 글을 읽고 나서 추론할 수 있는 거, 생각해낼 수 있는 거. There are many ways to help the earth. 지구를 돕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4번 정답 A번. 오케이. 1번의 정답 C번. 채점하세요. 그다음에 2번 미니 테스트 넘겨주세요. One afternoon 보세요. 봐봐. One afternoon 어느 오후에 읽어볼게요. 문장. A woman 시작. 다 같이 시작. A woman saw a snake moving across her kitchen floor. Oh my god, what does this mean? 무슨 뜻이야? 준아, 해석해봐. 어느 오후에, 한 여자가, 한 여자가 뭘 봤대? 근데 그 뱀이 뭐 하고 있는 걸 봤대? moving의 뜻이 뭐야? 움직이는 걸 봤어. 어디에서 움직이는 걸 봤어? Excellent, perfect. 잘했어. 봐봐. 어느 오후에, 그지? 어느 오후에 한 여인이, 한 여자가 봤습니다. 무엇을? 뱀을, 뱀한 마리, 뱀이다. 뱀한 마리를 봤대. 근데 그 뱀이 뭐 하고 있었대요? 뱀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 없어? 그래. moving across her kitchen floor. 그녀의, 뭐야, 움직이고 있는 거, 디스커스팅. 선생님, 뱀 싫어해요. 오 마이 갓. 뱀이 움직이고 있는 걸 봤어. 전면구. Across her kitchen floor. 뭐야. 그녀의 주방을 가로질러서 어떤 여자가 한 오후에 움직이고 있는 뱀을 본 거야. 이해됐어? 지훈이 이해되죠? 난뱀 되게 싫어요. 선생님,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뱀이야. 난 웬만하면 싫어하는 게 별로 없는데, 난 뱀은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오, 난 뱀이 제일 싫어. 봐봐. 뱀 좋아하는 사람. 아, my goodness. 뱀이 싫어요. 지네는 귀여워요. 지네가 싫어요. 바퀴벌레가 싫어요. 바퀴벌레요. 귀여운데. 귀여운데. 오 마이 갓, 중요한 특이에요. 오케이, 취향 존중. 보세요, 봐봐. 그러니까 어느 오후에 한 요일이 주방을 가로질러서 움직이고 있는 뱀을 본 거야. 근데 이 so라는 동사는 어떤 동사의 과거요? see, 적어놔. 보다. 이 see라는 동사의 과거형 so. 봤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많이 나올 거야. 이거의 과거분사 seen. 보이는 이란 뜻이야. 보여진. 미안해요. 보여진. 그래서 see, so, seen. 단어 기억하세요. 뱀을 주방에서 봤을 거 얼마나 깜짝 놀랐을 거 아니야. 그래서 she 읽어볼게요. she ran 빨랑 읽어볼게요. 시작. She ran to her neighbor's house. 어디로 뛰쳐갔대요? 옆집으로 뛰어갔대. 그지? 이 전명구, 그지? 이웃의 집으로. 옆집으로 뛰어가서 뭐 했대요? asked for.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옆집으로 뛰어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라는 뜻이야. The neighbor, 그지? The neighbor. 옆집에 사는 사람은 왔대요. 어디에? 그녀의 집에 왔대요. 하지만, the snake, the snake, 뱀은 was nowhere. 그 어떤 곳에서도 발견이 될수 없었습니다. 뱀은 없었대. 봐봐. To be found는 nowhere는 아무 곳에서도요. 아무 곳에서도 그 어떤 곳에서도 to be found 해서 어려우니까 저는 발견이 되진 않았다라는 뜻이야. 않았다. 이거 해석 적어놔. 왜냐면요. 여기서 노는 얘들아, 있다는 뜻이야, 없다는 뜻이야. 영어에서 노는. 없다.
없다는 거야. 그래서 nowhere은 아무 장소에도 없었다라는 뜻이야. 아, 그래서 주방에서 뱀을 봤어. 그래서 놀라서 옆집을 뛰쳐갔는데 옆집 아저씨가 왔단 말이야. 근데 그 어느 곳에서도 뱀은 발견이 되어지지 않은 거야. 옆집이 싸울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later, later 같은 뜻이 뭐야? 우리가 see you later 할때 later. 나중에 찬스. 나중에. later는 나중이란 뜻이야. 나중에 the woman. 그 여자는 discovered. 발견했습니다. 책에다 뜻 적어놔. discover는요. 발견하다라는 뜻이야. discover. 발견하다. 그 여자는 발견했습니다. 뭐야? The snake. 그 뱀이 escaping from her house. 그녀의 집에서 탈출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라는 뜻이야. 얘가요, 봐봐. 책에다가, 야, 오늘은 미니테스트에 동사가 많이 나오네. escape from 어디 어디에서 탈출하다라는 뜻이야. escape from 어디 어디에서 탈출하다. 그러니까 진짜 아저씨가 갔을 때는 옆집 사람이 갔을 때는 뱀이 없었잖아. 근데 나중에 이 아줌마는 다시 발견을 한 거야. 뱀이 그 아줌마 자신의 집에서 탈출하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한 거야. 징그러워. 아, 난뱀 싫어. 뱀 키울 수도 있어요. 오 마이 굿니스. Don't do that. 엄마 뱀 좋아해? 엄마는 싫어하실 걸? 아버지는? 진짜? 준이가 아빠 닮았네. 도마뱀 그 싫어요? 도마뱀은 귀엽지. 근데 야 도마뱀이랑 일반 뱀은 생긴 거 자체가 다르잖아. 그지? 머리 같은데. 맞아요, 머리 같아요. 아, 그 도마뱀은 귀여워요. 그럼 길진 않잖아. 조그만하잖아. 뱀은 막 이렇게 비비 꼬고 있잖아. 막 긴 것도 있어요. 도마뱀 중에? 꼬부도 아, 그래요? 이거 다 했죠? 밑에 또 꼬부도 문장이 있어? 또 문장이 있어? 미니 테스트? 없죠? 그럼 봐봐. 넘겨도 돼요? Can I move on? 넘어가도 돼? 오케이. 이번에 정답은 in her house. 집에서 발견을 한 거야. 그 다음에 또 체크해 주세요. 근데 책에다가 적어놔. 이 단어 중요합니다. frightened. frightened.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적어놔. frightened. frightened. 겁에 질린이란 뜻이야. 겁에 질린. I wasn't so frightened. 얘랑 똑같은 뜻. scared. 무서워하는. 그리고 afraid. 무서워하는. 똑같은 뜻이야. frightened, scared, afraid. 무엇을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겁에 질린 이런 뜻입니다. scared, afraid, frightened. 다 비슷한 뜻이니까 적어 놓으세요. 준이 적었어? 뱀도 만지는 사람이 아, don't do that. Stop talking about snakes. 이제 뱀 얘기 그만. 왜뱀 얘기가 나오는데? 다 썼어요? 넘어가도 되지? 뱀 정비 얘기가 나 나와서 스탑. 오케이. 리스닝은 수업 여기까지. 봅시다. 리딩 3과. 아까도 했어. 리스닝에서 3과의 제목이 뭐였어? Earth Day. 지구의 날. 이제 4월 22일이래요. borrow 같은 뜻이 뭐야? 정비나. borrow. Can I borrow your pen? borrow. 빌리다. 그다음에 celebrate는 기념하다. 아까 instead of가 뜻이 뭐였지? 지구나. 뭐뭐? 아까 instead of 보고 뜻이 뭐였죠? 뭐뭐? 대신에 잘했어. 그 다음에 library, 도서관. nature는 뜻이 뭐야? 자연. 그런데 자연은 명사야, 형용사야? 자연, 명사죠. 이거에 형용사 적어놔. natural. 이거 you야, you. natural. 자연스러운. 혹은 자연의. 이런 뜻이 있어. nature, natural. product는 뜻이 뭐냐면 상품이야, 상품. 그 다음에 recycle, 재활용하다. remind, 상기시키다. 얘들아, 상기시키다라는 말은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거야. 적어놔. 뜻풀이 해줄게요. 기억하게 하다. remind는 기억하게 하다, 상기시키다. reuse, 재사용하다. 그 다음에 waste, 아까 쓰지
쓰레기. 그지? 쓰레기 단어 3개 말해봐. waste, trash, garbage.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rubbish라는 뜻도 있어요. rubbish, 쓰레기. rubbish. 그지? rubbish, garbage, trash, waste. 다 쓰레기란 뜻이야. rubbish. 쓰레기란 뜻이 있어요. 저거는. 아, 이것도 열. 적었어, 준이? 오케이. 정리 적었어? 넘길게요. 아니, 아니야. 그래도 봐봐. 첫 번째 문장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Earth Day 시작. 다 같이 시작. Earth Day is celebrated all over the world. 무슨 말이야? 지구의 날은 is celebrated. 야, 얘들아. 기념일은 스스로 기념을 하는 거야. 사람들에 의해서 기념이 되어지는 거야. 사람들에 의해서 기념이 되어지는 거죠. 비동사 플러스 PP를 뭐라고 그러지? 수동태. 수동태야. 잘했어요. 예, 수동태. 아, 기념은, 기념일은 자기가 스스로 기념을 하는 게 아니라 기념이 되어지는 거야. 그럼 봐봐. The Earth Day, 지구의 날은 is celebrated. 기념이 되어집니다. 어디에서?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서. 얘는 뭘까요? 전전전전전전전전전 전면국. 다시. 지구의 날은 전 세계에서 기념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is은 뭐예요? is은 뭘까요? 체크의 날, 지구의 날이죠?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야. 아하, 지구의 날은 it is 며칠이래요. On the second, 22nd day of every April. 매년 4월 22일입니다. 라는 뜻이야. 주격보. 다시요. 지구의 날은 매년 4월 22일입니다. 라는 뜻이야. 오케이. When is your birthday? 준영이 생일. 6월달이었죠? 소연이 생일. 네 생일. 너는 네 생일은 미스테리야. 언제야? 왜 말 안 해주고? 말 안 했어요. 왜? 저희 집 생일인데 비밀번호예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지. 네 생일만 말하면 되지. 정빈이는 생일이 언제예요? 알았어요. 개인정보. 한참 남았어. 야, 기억해. 선생님 생일은 5월 15일이야. 스승의 날이야. 알았어? 어? 진짜요? 정빈이는 스승의 날 정부부한테 생일 두 개 오빠가 한 줄 알았는데. 아니, 두 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봐봐. 저는. 봐봐. This day, 이날은, 즉, 이날은 돕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Understand nature. 이날은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라는 뜻이야. 다시. 이날이 결국 뭐야? 얘도 지구의 날입니다. 그죠? 아하. 지구의 날은 사람인 우리가 자연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날이구나 라는 뜻이야. 어어, 정근아 봐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몇 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몇 형식?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잘했어요. 다시. 그죠? 이 날은, 그러니까 지구의 날은 우리가 자연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 그죠? 또 여기서 이또 뭡니까? 지구의 날입니다. 아하! 지구의 날은 reminds 우리로 하여금 뭐 할 수 있게 한대. 간접 목적어. 우리로 하여금 뭘 기억할 수 있게 한대요. 좀 약간 어려운데 여기 이 긴 문장이 직접 목적어야. 아, 이날은 우리로 하여금 뭐야? 아, 이거 뭐 이거 어렵네요. To keep the earth clean. 지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라는 뜻이야. 문장 안에서 보면 얘가 진주어. 그 다음에 이 is은 과주어. 이해 됐죠? 내가 잘 들어요. 2번 문단 길기 때문에 해석 숙제 1번으로 냅니다. 다시 첫 번째 해석. 그 다시 문장 잘 따라 읽어봐. Earth Day 시작. Earth Day is celebrated all over the world. 무슨 뜻이야? 지구의 날은 기념이 되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이해됐지? 두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소윤이도 다 같이 시작.
It is on the 22nd day of every April. 무슨 뜻이야? 지구의 날은 매년 4월 22일입니다. 라는 뜻이야. 해석 되죠? 네. 세 번째 문장 우리 준이가 읽고 해석 시작. This day 시작. This day helps us understand nature. 어떻게 해석이 돼야 돼? 돕습니다. 돕습니다. 누구를? 우리를. 뭐 할 수 있도록? 자연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를 다 같이 읽어볼게요. It reminds us. 시작. It reminds us. 다시. 어떻게 해석해? 그것은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줍니다. 라는 뜻이야. 다시. 그것은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줍니다. 무엇을요? 지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태인이 이거 동영상 찍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숙제, 체크. 밖에 맙시다, 오늘. 맞아. 걱정돼. 됐어? 네. 오케이, 패스. 그 다음에, 요거는, 원래 두 번째 문장의 숙제잖아, 태야. 근데 선생님, 오늘은 너무 기니까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해오는 것을 내줬어. 두 번째 문장은 선생님이 같이 할 거야. 리딩 3과. 보세요. 봐봐, 읽어볼게. 그 대신 열심히 읽어야 돼. 대열아, 시작. There are many ways to look after Earth. 책에다가 이쁜 글을 적어볼까? Look after 뜻이 뭘까요? 누구누구를 보살피다 라는 뜻이야. 돌보다 보살피다. 아, 그 뭐야? 지구를 봐봐.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하는? 지구를 보살필. 지구를 보살피는 많은 방법들이 있대요. 근데 봐봐. 투부정사 앞에 방법이라는 명사가 있네.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방법을 꾸며줘. 명사를 꾸며줘. 무슨 용법? 형용용용? 형용사적 용법. 잘했어. 형용사적 용법. 지구를 보살필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첫 번째, one way. 한 가지 방법으로는, 한 가지 방법은 뭐뭐입니다. 한 가지 방법은 뭐야? To take care of animals and plants. 주격보. 야. 이것도 적어놔. Take care of고요. Take care of랑 look after는 뜻이 똑같습니다. 누구누구를 보살피다. 누구누구를 돌보다. 얘네 둘의 뜻이 똑같아. Look after, take care of. 그럼 봐봐. 한 가지 방법은, 지구를 구할 한 가지 방법은, 지구를 보살피는 한 가지 방법은 is to take care of animals and plants. 동물들과 식물들을 보살피는 겁니다. 이해됐지? 소연이 이해돼? 네. 그죠? 식물을 막, 나무를 막 함부로 베고 밭에 있는 뭐 그 야생 그 식물들을 막 함부로 베면은 되겠어? 안 되겠어? 정민아 집중. 안 되겠죠? 자기 거라면 돼. 그러니까. 이거 가방 때문에. 왜? 괜찮아요. Another way, 다른 방법.